기아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에게 FA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기아 구단은 장정석 단장이 농담으로 뱉은 말을 박동원이 잘못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지만 박동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선수협회에 논의한 뒤 구단에 알렸으며 클린베이스볼에도 전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야구팬들 사이 과거 에이전트 없이 기아와 150억 원에 계약한 나성범과 103억에 계약한 양현종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나성범은 NC 다이노스 슈퍼스타 출신으로 영구결번급으로 예상되었지만 장정석 단장이 있는 기아 타이거즈와 대형 계약을 성공했고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도전을 실패한 뒤 기아와 재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당시 기아 팬들도 윤성민 사례를 들먹이며 과한 계약은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었지만 대형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기아 타이거즈는 단장을 해임 조치했다며 앞으로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냈지만 야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관행처럼 뒷돈 주며 FA 거품 일으킨 선수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비리 야구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국내용인 나성범 양현종이 100억 받는 게 말이 되는가, 거품 없애야 한다. 용기 내준 박동원에게 욕하는 기아 팬들은 뭔가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